이제 삼양동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삼양사거리 역인데 내려서 보니까 이렇게 옛날 그 단층집 가게들이 그대로 이렇게 있네. 이 삼양동도 굉장히 정감 있는 동네 같아요. 북한산의 또 다른 이름, 삼각산 아래 양지바른 동네, 서울 삼양동입니다. 삼양동은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산동네입니다. 북한산 인수봉이 병풍처럼 딱 버티고 서 있네요. 동네 한 바퀴가 오늘은 동네 등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행정구역으로 인수봉로 6길이네. 그러니까 여기 인수봉이 있는 곳이구나. 오래된 동네 가면 꼭 들리는 소리가 있죠. 강아지들이 이렇게 짖는 건 순한 아이들일수록 더 잘 짖어요. 자기 보호하느라고 저렇게 소리로 위험을 나타내는 저런 강아지들이. 나쁜 아저씨 아니야. 안녕. 오, 잘생겼다, 야. 어? 이렇게 담장이 낮고 이렇게 좁은 골목은 참 또 오랜만에 이렇게 와보네요. 왠지 모르게 정감도 있을 뿐더러 옛날 이 오르락내리락 뛰어내리던 골목이 눈에 선하네. 미로처럼 좁은 골목들. 그땐 참 넓어 보였었는데 말이죠. 솔샘 터널. 저쪽에 삼양동이 내려다 보이네. 이쪽이 참 여기가 높은 곳이야. 여기가 강북구, 이쪽이 강북구고 이 터널을 지나서는 성북구 이렇게 나뉘어지네요. 학교가 있고 고층 아파트와 올망졸망한 집들이 빼곡한 풍경. 그 속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윷놀이 하시네. 삼양동 어르신들 여기다 모여 계시네요. 와, 골. 골. 그 제가 대신 한번 해볼까요? 윷놀이판 오랜만에 구경들 하시죠. 여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이 모이시는 공간이에요. 아. 동네 어르신들 말 안 해도 올 사람은 다 온답니다. 여기는 뭐 달로죠. 여기는 이기면 뭐 받는 거예요? 이기면 예. 예, 받는 게 없어요. 저 시계 하나 주나요? 가서 저기 가서 막걸리 한 잔 딱 먹는 거예요. 아, 같이요? 네. 아하, 보. 개? 개. 개. 근데 이게 시계가 많은 거는 왜 그래요? 아, 저거는 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여기 노는 분들이
어디서 가지고 주워오고 또 집에서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거 이렇게 아, 네. 보기 네. 좋게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모양도 시간도 제각각 어떤 시기가 맞는지 알고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리면 느린 대로 멈추면 멈춘 대로 여기선 분초를 다투는 시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따지면은 거의 한 4, 50년 살았어요. 50 한 2년. 가지고 다 오래됐죠. 여기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시간 보내는 거죠. 아, 상관 보니까 정말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한 세상 열심히 살아내고 이제 쉬엄쉬엄 인생을 즐겨도 좋을 황혼이니까요. 저 추우세요? 아니요. 안 추우세요? 네. 근데 여기 바닥에 이제 여기를 다 전기장판에 이거 눌러가지고 따뜻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장치를 다 해놨어요. 아 그러네요. 따뜻하네. 네, 장치를 다 해놨어요. 아, 우리가. 아 그러면 예.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좀. 네, 아니, 앉으세요. 추운데 참 오래 앉아 계신다 했더니 이런 비밀이 있었네요. 이게 전기를 다 해놨어. 우리가 자제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도움도 안 받았어요. 아. 여기서 이제 돈 천 원씩 걷어가지고 이렇게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저 문이라도 만들어야지 겨울엔 추우시겠어요. 아 여기 맞고요. 네. 겨울에 이 난로. 난로 선장. 왜 껐어요 지금요? 아니 지금은 날이 더 더우니까. 아 그래도 추우실 텐데. 네. 아니. 아. 그리고 이제 소기를 여기 이제. 아 소기도 없네. 난로는 기름 아낀다고 엄동설안에만 뗀답니다. 근데 저 하루에 몇 분씩이나 모이세요? 한 뭐 많이 모일 때는 20명도 넘어요. 네. 십시일반 어르신들 쌈짓돈 걷어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재밌게 노시고요. 네, 저 또 네, 네. 저는 또 해 떨어지기 전에 또 네, 찍어야 그렇죠. 될 게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별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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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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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저기 이 아까 석유집을 찍었는데 석유집에다가 배달을 좀 해야 되겠어. 아 여보세요? 아 저 석유집이죠? 아 여기 저 석유 한 통 배달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그 우리 저 노인분들 많이 계신 곳이죠. 저 집 앞에요. 예, 짐작하신 대로 석유 한 통 배달시켰습니다. 간판이 참 재밌네. 할렐루야 닭장. 닭집이 아니라 닭장이래네요. 이 집 겉모습부터 아주 오래돼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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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유치한 데까지 오셔서요. 아이고,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아니, 근데 네. 간판이 참 재밌네요. 간판이요? 네. 네. 할렐루야 닭장. 예, 예, 예. 어디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네. 저는 교회 안 다니고요. 네. 아는 저기 언니가 인수할 때 집사님이었어요. 아는 언니가. 아. 그래서 그대로 인수했어요. 아. 인수했는데 혹시 교인들이 빨아줄까 싶어서 간판을 할렐루야 닭장으로 했어요. 오신 분들은 친구분들이세요? 예, 네, 친구분들이요. 아, 한 40년 됐어요. 40년요? 예, 예, 예.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세요. 김장하러 가려고 그래? 네. 응.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제 막. 문 닫아가 있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 웬 손님들이 끝없이 계속.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정신이 없네요. 닭다리 하나 건네봤고 이 집 통닭 맛 제대로 한번 보려는데 치킨 맛 보기도 전에 줄줄이 먹거리 공세가 이어집니다. 약물이에요? 어. 통 큰 인심 결정판은 닭집 사장님. 아,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귤을 아예 봉지째 안기시네요. 아주머니들은 삼양동하고 어떤 관계예요? 여기서 시집을 일로 왔어요. 촬영하고. 아, 시집을 일로 오고. 네. 뭐, 시집을 일로. 아, 시집을 일로 오고 또 저도 시집을 일로 왔어요. 남편 따라서 왔지만 또 이제 제 이 고향이 됐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삼양동이. 근데 이 딴 동네에 비해서는 삼양동이 참 이게 동네 분들 간에 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통닭집. 그 사랑방지기로 35년. 이젠 얼굴만 봐도 뭘 살아오는지. 생닭손님이네. 백발백중이랍니다. 언니, 어, 닭 한 마리만 주세요. 어, 그래요. 생닭 뭐 할 거야? 닭도리탕이요. 응, 그래요. 엊그제 통닭 사갔으니 오늘은 생닭 차례. 이사 간 손님이 나타나면 그건 저기 오는 사람은 저 통닭 손님이네 저. 여기 살다가 이사 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답일까요? 어, 통닭 큰 걸로 한 마리만 튀겨주세요. 잘라서 해줄까? 네네네. 정말 놀라운 적중력입니다. 이 관심법 제 전매 특허인 줄 알았더니 삼양동에도 한 분 계셨네요. 얼리지 않은 신선한 닭에 튀김옷은 얇고 바삭하게. 이 맛을 못 잊어 삼양동을 떠나도 찾아온답니다. 유쾌한 사장님의 가마솥 통닭. 오래 하니까 35년을 한 자리에서 오래 했어요. 그러고 또 여기 살다가 이사 간 사람 찾아오면 너무 고마워서 항상 가게 문을 안 닫아요. 제일 멀리서 온 손님은요? 분당이요. 여기 살다가 이사 가갖고 분당에서 오더라고요. 가고 싶은 집은 멀다고 안 가고 어제 갔다고 못 가는 게 아니죠. 언니야 가자. 어 가자. 윤다야 빨리 와. 빨리야 빨리 가자. 알았어. 어 춥다. 오늘 되게 춥다 야. 어디 가려고? 순덕이네 가려고? 아이들 학부모로 만나 40년 지기. 시장길 오며 가며 들르던 통닭집 인연이 평생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삼양동 아주머니들 모여서 어디 가나 했더니 그렇죠. 오늘도 역시. 근데 가게 되겠는데? 아, 조금 탄 거 저 아주 감독님이 됐다. 아, 간판만 닭집이지 삼양동 사랑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결국엔 대장이네. 어머님으로 인해서 다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골목 대장. 어, 그러니까 이 동네 아 촌장이시네, 뭐 촌장. 아. 아니 됐어요. 이 우정, 이 에너지면 태산도 옮기고 남을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들렀지만 그새 정들어버렸네요. 할렐루야, 가자. 파이팅! 파이팅! 가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사이 석유 배달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동주유차. 요즘 보기 힘든 귀한 몸인데 정말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아, 이 기름 좀 꽉꽉 눌러 담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2,000원어치 더 주셨네. 석유 한 통 배달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유,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다 따르는 거잖아요.
돈 2만 원이면 따뜻해질 것을 말이죠. 왜 그렇게 만들고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이제 올라오네. 이제 올라온다. 이제 올라온다. 하긴 언제나 조금 춥고 조금 배고프게 아끼며 살아온 게 우리 아버지들이죠. 올겨울은 좀 따뜻하게 보내세요. I get misty just holding your hand. Walk my way and a thousand miles. 여기도 오래된 슈퍼 같은데 문을 닫았네. 이 옛날 집 그대로 모습하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한 집하고 구분이 되네요. 오래된 동네다 보니 여기저기 수리하는 집들도 눈에 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공사하시나 봐요. 네. 여기 이제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 집을 좀 이렇게 빗물이 빠져가지고 네, 그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아유 어쩐 일이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아, 네. 여기 삼양동 지금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네. 동네에서 이제 제가 여기 저 삼양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네, 네. 이 동네에서 태어났고 네, 그래서 지금 56년째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어이구, 56년 되셨으면 네. 친구들도 이 동네에 많겠네요. 많죠? 지금. 네. 여기서 사는 친구들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동창 애들이 이제 한 7, 8명 정도는 아직도 이 동네 살고 있어요. 아, 네. 자주 만나시겠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로 만나고. 네. 네. 그러니까 삼양동 키드네요. 동네 한 바퀴 안내 한번 제대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여기 삼양초등학교. 아, 여기요. 네, 네, 네. 예, 예. 제가 이 학교 출신이고요. 그 학교 국민학 초등학교 때도 여기서 이렇게 동네를 내려다보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죠. 그때는 이제 뭐 워낙에 배고픈 시절이니까 이제 뭐 엄마가 뭐 맛있는 거 뭐 안 해주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여기 주변에 몇몇 살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통신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두들겨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놀자 막 이런 골목 다니면서 놀고 비슷한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은 금세 친구가 됩니다. 저도 같은 추억이 있으니 삼양동이 제 어린 시절 동네 같네요. 여기 학교 다닐 때 애들 쫙 새까맣게 올라갔었잖아. 그때 애들이 바글, 많았잖아. 바글바글했지. 바글바글했어. 그때 인원이 한 반에 80명이었었는데 야, 6학년 20반에 주야간이 있었잖아. 이거 얼마나 얼마나 많았던 애들이 엄청 많았어. 니네들 저기 저 아직도 그 교가 기억나? 아니 교가? 기억나지. 기억나지. 삼각산 줄기 위에 자리를 잡고 하이! 나날이 뻗어가는 희망의 사명 빛내자 우리 고장 우리의 사명. 와, 다 나온다. 안 잊어먹고. 안 잊어버려 기억하네. 아직 살아있네. 오래된 우정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수십 년 전 그 골목으로 데려가주고 잊고 살았던 기억들을 반짝반짝 되살려내 줍니다. 그때는 담쟁이도 많고 이런 맨 시멘트 벽이 아니라 벽돌이었죠. 벽돌. 이거 이런 식으로 된 게 막 이거 사람 막 이거 긁으라고 딱지 갖고 와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야 저거 한번 해봐 저거 아 까봐 야야 아이씨 다행이거든 야 좀 갖고 와. 그렇게 놀던 골목에 어느 집
값 짓는 냄새도 피어올랐었죠. 오늘 우리 집에서 뭐 수제비를 끓였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 집 식구만 먹는 게 아니라 다 불러서 같이. 야 수제비 같이 먹자. 같이 먹고 사실 그렇게 정겹게 사는 동네가 뭐 얼마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늘 삼양동 어디를 갔다가 들어와도 퇴근하고 들어와도 삼양동 안에만 들어오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엄마의 숲속같이는 훈훈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살다 가끔씩 돌아가 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 친구들 모두 안녕하신지. 뭐 한다고 우린 정신없이 뛰어가는지. 문득 사무치게 보고 싶습니다. 그 시절에는 같이 정겹던 친구들도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도 계셨고 또 형제들도 같이 한 이불 에서 자고지.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친구들은 다 살기 바빠서 다 흩어져 있고 그런 게 그리운 거겠죠. 그 삶이 그리운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운 거.